네, 러시아 침공으로 시작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501일이 되었지만 여전히 출구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 전황과 향방을 두진호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어느덧 500일이 지났습니다. 지금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인데 상황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이제 오늘로써 정확하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 이제 501일이 되었습니다. 네. 현재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한다면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양측이 그냥 공방전, 네. 소모전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나름대로 춘계 대공세를 지난 6월 4일부터 감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우크라이나의 대반격 작전이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인해서 특별한 좀 성과를 좀 거두지 못하고 있는 지금 그런 상황이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유는 러시아 군이 워낙 많은 시간 동안 현재 점령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 방어태세를 공고하게 이렇게 구축을 했고 또 그러한 방어태세를 어떻게 보면 좀 뚫을 수 있는 뭐 비장의 무기라든지 나름대로의 공격력을 네. 우크라이나군이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다소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열세에 있다. 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열세에 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작년 2월 24일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특별 군사작전을 선언했을 때만 해도 뭐 국제사회는 우크라이나의 패배를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한 상황이거든요. 열세라고 말씀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기화되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작년 2월 24일에 러시아가 기습적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당시만 해도 네. 미국의 정보기관을 포함해서 서방의 여러 기관들이 우크라이나가 뭐 짧게는 일주일, 길어봐야 최장 저항할 수 있는 시간 한 달 정도로밖에 안 봤습니다. 네. 그래서 러시아군이 의도하는 대로 짧은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유성정부를 세울 것이다. 이런 암울하지만 어떻게 보면 현실적인 그런 전망을 내놨지만 네. 전쟁은 500일이 넘으면서 장기화가 됐죠. 네.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생각할 때 러시아군의 전략 정보 판단에서 오판이 있었다 이렇게 보는데요. 그것의 핵심은 러시아군이, 러시아 당국이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그리고 비군사적 능력에 대해서 굉장히 오판했다, 간과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실제 이제 러시아군이 침공을 해보니 러시아군이 기존에 판단했던 것과 달리 우크라이나군은 나름대로 러시아의 전면적 침공에 잘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네. 무엇보다 비록 전력 면에서는 여러 가지로 열세에 있지만 뭐 젤렌스키 대통령을 포함해서 우크라이나군 장병 그리고 우크라이나 국민 모두가 혼연일체가 되어서 주권을 지키고 영토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이런 절박한 결사항전 의지가 잘 뭉쳐서 네. 어려운 가운데 오늘까지 이렇게 좀 전쟁을 끌어오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예, 잘 준비가 되어 있었지만 우크라이나 상황에서 봤을 때는 좀 더디게 진행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서방에 많은 지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르게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러시아군에 대적할 수 있는 그만큼의 우크라이나군의 전력이 충분히 이제 준비가 되어야 되는데요. 네. 나름대로 서방에서 지난 4월 기준으로 독일의 레오파르드나 또 영국의 챌린저와 같은 이런 서방의 전차들을 또 지원을 해주고 또 동유럽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소련제 티계열 전차들도 이렇게 충분히 300대 가까이 지원을 해서 우크라이나군이 대반격 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는 있습니다만 젤렌스키 대통령도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건 공중 우세를 달성할 수 있도록 네. F-16과 같은 이런 무기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비해서 어쨌든 전력이 열세고요. 네. 그리고 이제 F-16과 같은 정말 전쟁에서 기묘한 무기체계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지상전 유지에 일부 간헐적인 이런 기갑 및 기계화 부대의 공격이 효과를 좀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봅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500일을 맞아서 뱀섬을 방문을 했습니다. 전산 용사를 추모하기도 했는데 뭐 우크라이나 대통령 어디에 나오든지 지금 현재 상황을 잘 피력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지도력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 오후 한 4시경 그러니까 키우 시간으로 한 7시경이 되겠습니다. 네. 그 지메인이 섬이라고 사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당시에 개전 초기가 되겠죠. 네. 러시아 흑해함대가 그 조그만한 섬에 대해서 막대한 이제 해군력으로 이렇게 지메인 섬을 뭐 초토하기 전에 투항해라
투항한 목숨은 살려주겠다고 했지만 지메인 섬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해병 장병들이라든지 또 방공 이런 부대들이 네. 끝까지 저항을 했습니다. 물론 많은 피해를 입었고 상당수는 또 러시아군에 이렇게 포로로 잡히긴 했습니다. 어쨌든 그런 지메인 섬에 있었던 우크라이나군의 결상된 의지가 결국 오늘까지 이어진 것이고요. 네. 또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에서는 기념 우표까지 이렇게 제작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상징성이 매우 큰 지메인 섬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물론 영상을 공개했던 시점에 젤렌스키 대통령은 튀르키예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나왔던 영상은 아마 튀르키예를 가기 전에 며칠 네. 전에 이제 방문했던 영상을 띄운 것이고요. 여기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뭐 리더십이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크림 지역을 포함해서 네. 모든 빼앗긴 영토를 다 회복을 하겠다. 그래서 우크라이나 군의 영광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다짐하는 영상을 이제 보여줬는데요. 공교롭게 그 시간이 일출과 겹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초심으로 돌아가고 지메인 섬에서 보여줬던 우크라이나군의 결사항전 의지, 결기를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이 전쟁을 끝까지 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리더십을 우크라이나 국민들에게 그리고 네. 국제사회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여줬다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리더십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서방 무기 지원이 더뎌져서 반격하는 시간이 늦춰졌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 서방의 무기 지원 수준은 어떻습니까? 실제 민주주의 국가죠. 서방 30개국이 미국을 포함한 유럽연합 국가들 그리고 나토 회원국들 30개국이 우크라이나의 적게는 1조, 많게는 50조에 이르기까지 네. 다양한 형태로 무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30개 서방 국가 중에서 미국은 현재까지 한 50조 규모의 누적 금액 정도의 수준으로 우크라이나에 다양한 무기 지원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아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크라이나군이 결정적 작전을 할 때 네. 필요한 그런 무기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공급이 돼야 되는데 미국의 지금 집속탄 승인을 네. 가지고도 우크라이나를 돕는 서방 국가들 간의 이견이 있는 것처럼 우크라이나가 원하는 그런 무기들을 지원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서방 30개 국가들 간의 여러 이견들이 있다 보니까 우크라이나군이 원하는 또 젤렌스키 대통령이 원하는 그 시간과 장소에 무기 지원이 좀 안 되는 것이 결국 좀 원하는 요망 수준의 그런 목표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네, 집속탄 얘기를 해주는데 이게 악마의 무기로도 불리지 않습니까? 미국에서는 어쨌든 승인을 내렸고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승인을 내린 이유는 뭘까요? 조 바이든 대통령은 아주 명쾌하게 단순하게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포탄이 부족하기 때문에 집속탄을 지원을 한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군에 비해서 굉장히 지금 제레시 전쟁에서 기뇨한 네. 포병 탄약의 수준이 러시아군에 비해서 10분의 1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또 서방 입장에서도 포병 탄약을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지만 그 또한 한계에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이제 포병 탄약이 부족한 만큼 이제 그것을 집속탄으로 대체를 해서 나름대로 살상 능력을 극대화시켜서 우크라이나군이 이 대방격 작전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지원을 하려고 하는 것인데요. 생각보다 우크라이나를 돕고 있는 서방 많은 국가들이 바로 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네. 가입이 되어 있는 것이죠. 반면에 또 미국이나 우크라이나, 러시아는 이 집속탄 금지 협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제도적으로는 좀 자유로운 것이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가장 걱정이 되는 게 피해 규모 상황일 것 같거든요. 우크라이나 국민 상당수가 이번 전쟁으로 인해서 가족을 잃고 그런 상황이 보여지고 있는데 양측의 지금 피해 상황 어떻습니까? 먼저 우크라이나 민간 피해가 생각보다 심각한 것 같습니다. 네. 유엔이 우크라이나와 함께 발표한 그 통계자료에 따르면 전쟁 500일이 지나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 순수하게 우크라이나 민간인만 9,177명이 사망을 했고요. 이 중에 유아가 494명이 되겠습니다. 예. 또 부상자도 15,993명에 이릅니다. 이런 500일이라는 전쟁의 기간 동안에 우크라이나 검찰이 식별한 러시아군이 저지른 전쟁 범죄는 약 9만 4천 건에 이르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한편 이제 전쟁 장기화에 따른 장병들의 이런 피해도 막심한데요. 먼저 러시아 측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우크라이나군도 최소 10만 명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이 됐고 뭐 전차라든지 또 기계화 장비 같은 이런 장비들도 만 대 이상 이렇게 파괴가 됐고요. 우크라이나군의 공중 자산도 최소 400대 이상 이렇게 파괴가 된 걸로 추정이 됩니다. 반면에 우크라이나 측이 발표한 러시아군의 이제 사상자를 보게 되면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러시아군 장병이 최소 23만 명 이상이 사망했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와 함께 뭐 전차라든지 기갑 이런 장비들도 최소 12,000대 이상 파괴가 됐고 공중자산도 300대 이상 파괴가 됐다 하고 있는데 어쨌든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양측 모두 예. 이 치명적인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러시아의 불법적인 행위 이런 것들은 저희가 여러 번 보도를 해드렸는데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게 전쟁 범죄로 인한 러시아 지도부에 대한 뭐 전쟁 재판 이런 거 관련해서는 가능할까요? 일단 국제형사재판소죠. ICC가 작년 10월경에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네. 사실 우크라이나와 그리고 국제사회가 가장 지금 바라는 것은 어쨌든 상당수의 전쟁 범죄 이 증거들이 식별이 됐기 때문에 네. 전쟁 범죄에 대한 것, 반인도주의 범죄에 대한 것, 집단 살해죄에 대한 것, 이런 다양한 전쟁 범죄에 대해서 푸틴 대통령 개인 그리고 이 전쟁에 연루된 일부 러시아군 전쟁 지도부에 대해서 이제 죄를 묻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러시아가 바로 이 ICC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이 네. 없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ICC의 영향력이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것을 이제 피할 수 있는 것이 UN 안전보장 이사회를 통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중대한 범죄가 인정된다고 식별이 되고 또 그에 대해서 안전보장 이사회 회원국 간 합의가 된다면 별도의 형사재판소를 설치해가지고 심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네. 과거에 1993년이 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결의한 827호에 의거해서 구 유고슬라비아의 영역 지역에서 행해졌던 인도법 위반에 대한 이런 범죄를 다뤘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뭐 이런 측면에서 가능하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도 회원국이고요. 또 러시아를 돕고 있는 중국도 회원국이기 때문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합의를 통한 어떤 이런 범죄 죄를 묻기도 여전히 한계점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한편 러시아가 점령 중인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위기감도 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로 상대국의 도발 계획을 주장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 러시아가 보유한 핵무기도 국제사회 우려인 상황인 거잖아요. 일단 자포리자 원전에 대한 이제 위협과 그리고 상호간에 비판하고 있는 모습은 이렇습니다. 예. 러시아 측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가 지금 자포리자 원전을 점령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가 그걸 물리적 수단을 통해서 다시 빼앗으려고 하는 과정 속에서 자포리자 원전 지역에 대해서 포병 사격을 가한다든지 이러므로써 위협에 처했다. 반면 예. 우크라이나 측에서는 러시아가 자포리자 원전에 대해서 극한의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협에 처했다.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이 전쟁이 개시되고 난 이후에 러시아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의지대로 이 전쟁이 이렇게 가져가지 않는 그런 상황에 이제 여러 차례 이제 봉착을 하게 되면서 핵 태세, 핵 위협을 계속적으로 고조를 시켜왔습니다. 그런 것들이 최근에 이제 바그너 그룹의 반란 사태로 인해서 최악의 경우에 러시아 연방이 붕괴되고 그로 인해서 핵 통제력을 상실할 경우에 실제 러시아가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약 6,000기 중에서 실제 배치되어 있는 2,000기를 포함해서 이런 전반적인 핵 통제력의 상실이 유럽을 포함한 어떤 글로벌 전체의 전략적 안정을 훼손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위협 차원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예, 러시아 상황도 조금 짚어보면은 서방에 아무래도 큰 제재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난이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언제까지 이렇게 이끌 수 있다고 보십니까? 러시아도 사실은 예. 뭐 고무줄이 있다면 그 고무줄을 굉장히 좀 이렇게 길게 늘어뜨려서 굉장한 압박과 그런 어려움 속에서 전쟁을 끌어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개전 초기에는 굉장히 국제사회가 대러 제재의 수준을 단시간 내 수준과 범위를 높여서 군사적 수단 외에도 비군사적 수단에서 경제 제재를 통해서 러시아에 대한 최대 압박을 하고 또 러시아에 대한 고립을 심화시켜 왔는데 네. 시간이 갈수록 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완화가 되고 균열이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 이제 러시아의 여러 가지 거시 경제 지표를 좀 살펴보면 네. 개전 초기만 해도 러시아의 환율입니다. 루블이 루블화가 지금은 한 90루블 정도를 유지하고 있고 지난달에는 80루블 된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전쟁 나기 전에는 한 75루블, 76루블 정도 유지했던 그 루블이 네. 전쟁 침공하고 나서는 뭐 130루블까지 이렇게 치솟았는데 현재는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완화가 안정이 되고 있는 상태고 푸틴 대통령도 오히려 지금 마이너스 경제 성장률이 연말까지 가면 오히려 플러스 경제 성장률도 갈 수가 있다, 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는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까지는 끌고 갈 수는 없겠지만 예. 최소 1년, 2년, 2, 3년 정도 현재 상태에서 전쟁을 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전쟁 지속 능력 그리고 전쟁 수행 능력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푸틴 대통령 가까운 시일 내에 튀르키예 대통령과 만날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민간 채널을 통해서 협상 여건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언제쯤 이런 협상이 가능할까요? 예, 이제 튀르키예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방문을 했고 예. 또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통령은 굉장히 좀 특이하게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는 나토에 가입될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 굉장히 불쾌한 내용이 될 수도 있겠는데 아마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은데 튀르키예에서는 다음 달에 푸틴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러시아에서는 아직 확정된 바는 없다라고 이렇게 발표한 것도 바로 튀르키예가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일종의 지지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에서 다음 달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을 아직 확인하지 않은 것인가, 확인을 안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이 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네. 튀르키예는 굉장히 평화 협상을 중재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왔고요. 그 외에도 평화 협상 외에도 이른바 흑해를 통한 곡물 협정을 체결이 되는 과정 속에서 유엔과 함께 아주 의미 있는 중재자 역할을 해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튀르키예를 방문을 했고 다음 달에 제가 볼 때는 거의 푸틴 대통령의 튀르키예 방문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또 재선에 성공이 됐고 네. 흑해를 통한 곡물 수출 협정 과정에서 워낙 튀르키예의 역할과 존재감이 커졌기 때문에 푸틴 대통령 입장에서도 튀르키예 대통령의 도움이 너무나 절실합니다. 더군다나 네.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공식적으로 지지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서라도 푸틴 대통령이 8월 달에 튀르키예를 방문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요. 아마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축적이 되고 어떤 외교적인 행보가 누적이 되는 가운데서 평화 협상에 대한 공감대도 일부 자연스럽게 형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전쟁 500일이 지난 이 시점에서 어느 정도 협상의 진전이 있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진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과 짚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